When I first met you then, thought you were nothing. You were just sitting on the couch with that red jacket. We didn't say a word, who would have thought that this would happen? The more we got to spend, my feelings growing. I didn't think I'd be attracted to your jacket.자연스레 요리가 좋아지게 만들었던 주방을 가득 메운 반찬 냄새,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중독성 있는 간보기 한 입까지. 어렸을 때부터 나름 돕겠다고 엄마 곁에서 사부작거렸어서 그런지 반찬 레시피는 자연스레 기억해둔 엄마의 방법. 오늘 필요할 양파와 마늘 준비로 시작해볼까요? 마늘은 조금 더, 조금만 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첫 반찬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계란장조림. 핏물 뺀 소고기도 넣어 쫄깃한 소고기 장조림까지 일석이조. 그냥 먹어도 고소한 삶은 계란을 달콤 짭짤한 간장에 졸여 밥에 비벼 먹으면 어렸을 때부터 밥 두 공기는 먹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비법 다시마로 감칠맛을 더하고 통후추와 점인 마늘, 생강가루로 깔끔한 뒷맛을 더합니다. 계란에 간장의 예쁜 색이 올라오면 끝! 콩나물을 무치고 볶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빨간 콩나물 볶음을 가장 좋아해요. 마늘기름에 볶은 콩나물은 비릿한 향도 없는 데다가 칼칼한 맛이 밥도둑이거든요. 참기름, 파와 매운 고추를 취향껏 넣어주면 완성! 매콤새콤 미역 오이 무침은 우리의 최애 반찬. 미국 오이는 껍질이 두껍고 속은 빨리 무르는 편이라 껍질을 적당히 벗겨 묻혀줘야 아삭거리는 식감과 양념을 다 잡을 수 있어요. 붉은 소금으로 오이를 재워주고 데친 미역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식초, 고추장, 레몬, 설탕으로 만든 소스와 채썬 양파를 넣고 버무리면 간단하게 완성. 어렸을 땐 인상부터 쓰게 만들었던 어른들의 야채 애호박. 요즘엔 저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녀석이 됐어요. 은은하게 올라온 마늘기름에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애호박을 듬뿍 넣어줍니다. 야채들의 단향이 올라오면
다시마 육수를 부어주고 새우젓과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신선한 후추와 참기름 향까지 더해지면 온 세상 감칠맛이 모여진 애호박이 탄생합니다. 제 지난 영상에도 나온 캔나물은 재료를 부드럽게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쌀뜨물과 국간장은 고사리의 비릿한 맛을 잡고 감칠맛을 올리는 방법. 유달리 가느다란 미국 당근은 썰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동그란 당근과 네모난 어묵. 설탕, 간장, 물엿을 넣어주고 마무리는 맛보기로 끝내야 끝이 납니다. 마지막은 밥을 해먹어도 향이 좋은 곤드레 나물.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건 곤드레는 오래 보관해 두다가 곤드레 밥이나 나물 반찬으로 먹고 있어요. 말린 곤드레는 충분히 불려 삶아줘야 질기지 않아요. 잘 삶아진 곤드레는 손으로 지지겨지듯 부드럽게 찢기는 정도. 달큰한 양파와 향이 가득한 곤드레에 육수와 간장으로 맛을 입혀주고 고소한 들기름 들깨 더하기. 일주일이 꽉 찬 듯한 든든함. 이렇게 만든 반찬을 밥에 가득 올리고 계란 하나를 부쳐 고추장만 넣어 쓱쓱 비벼도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무엇보다 갓 지은 따끈한 밥의 반찬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든든한 겨울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봐요.